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도 양시장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하락세를 잠깐 보이기도 했지만 기관이 대량 매수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오후 들어서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5G 관련주 그리고 애국 테마주 거기에다가 기생충 관련주들이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 어느 날보다 더욱더 많이 지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8시부터 9시까지 배트맨 1부에서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자세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참여 방법 알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접수를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주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저희 배트맨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금 밖에 비가 아직도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스튜디오에 오늘 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지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깔끔하게 잘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밖에 비가 오는데 머리도 깔끔하게 잘 되셨네요. 메이크업은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옷은 넥타이만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입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매일 넥타이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목요일이니까 넥타이 하신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세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포트도 좀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가지 전화번호로 시청자분들의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종목 접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긴 상담보다는 좀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샵 0082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채널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실시간으로 정재훈 전문위원이 올리는 그런 클립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찾아가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버튼도 함께 누르셔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이 열리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유튜브에 장 시작 전에 몇 가지 종목을 올렸었는데 오늘 그 종목 모두 다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잠시 뒤에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온라인 강연회 소개는 좀 직접 도와주실까요? 예, 온라인 강연회는 아니고요. 이제 장중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장중인가요? 네, 장중에 아침 8시 30분부터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어디에서 하냐면 유튜브에서 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주제는 정배열의 모든 것? 뭐 요 주제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유튜브 주식 잔소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이제 방송에 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고 알림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방을 딱 열거나 영상이 올라갔을 때 알림 설정이 가요. 알림이 딱 뜨면 그때 이제 들어오시면 되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정배열 권역, 정배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정립을 딱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재원 전문위원의 온라인 강연회죠. 일단은 장중에 시청자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2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차트 정배열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시 30분 이번 주 금요일에 꼭 한번 유튜브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한 정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일단 좀 마감 시황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유튜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실시간으로 채팅도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TV로 시청하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유튜브로 간편하게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의 일부를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또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소울서울님께서 저에 대한 칭찬을 또 남겨주셨네요.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한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일단 정재현 전문위원님 오늘 시장 올랐거든요. 네, 내일 옵션 그렇습니다. 만기일인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좀 불투명한데 일단 시장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 5G 관련주들이 일제히 거의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장 시작 전에 유튜브에 몇 가지 추천 종목을 올리셨다면서요. 그냥 뭐 그중에 추천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을 좀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중에 또 5G 관련주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 HFR이라는 기업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장전 시황에 장전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리거든요. 녹화를 해서 거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수급 관심주라고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 관심주라고 해서 올려드린 게 어제 이제 제가 이평선하고 몇 가지를 좀 얘기해드리면서 수급적인 부분들 놓고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차트의 모양새라든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그중에 HFR이 좀 있었고요. 사실 HFR 같은 경우는 탐방을 다녀왔던 기업이라 좀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5G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게 이유가 됐던 부분들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을 하죠. 2년 동안 질질 끌었던 부분들이 마무리가 좀 됐어요. 마무리가 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고 그러면 5G 쪽에 장비 투자가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재료가 좋은 재료가 뜨면서 급등이 났었고 전반적으로 5G 섹터들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또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5G 쪽 같은 경우는 단기에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라 따라 들어간 것보다 조금 숨고르기를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럼 결국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딱 세 가지 축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IT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쪽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차전지로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5G예요. 2차전지가 최근 들어서 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 IT 쪽과 5G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오늘 2차전지 쪽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5G가 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5G가 윗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IT, 반도체 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쪽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이러한 세 개의 주도 업종, 주도 섹터들이 흐름들이 좀 나올 거고 거기에 틈새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하고 컨텐츠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측의 지금 주도 섹터, 그다음에 후보군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 2차전지 쪽 눌림목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조금 더 쉬어가는 뭐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 건가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승 코리아 펀드 여전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 5G는 내일 올라가게 되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동성이 좀 나오거나 할것 같지는 않아요. 밑으로 빠지거나 그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수보다는 종목장이 여전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바스켓이 많이 비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지수상 놓고 봤을 때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나누면서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업종들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일단은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시장에서 오늘 같은 우리 정재현 전문가의 정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사실 정말 힘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장전 관심 종목을 딱 몇 종목 이렇게 찝어주신 거는 오늘이 본격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건 사실 무리일 것 같고, 앞으로 종종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실 건가요? 가급적이면 매일 올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매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거나 했을 때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종목 밀리는 종목군들은 밀려요. 근데 다만 조금 틀린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근본적으로 괜찮은 기업들, 뭐 그러니까 테마성 흐름들이나 개별주들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실적도 괜찮고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들 위주로 올려드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종종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 탐방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탐방을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아껴둘 거예요. 탐방 루트를 당분간 좀 못 올려드린다라는 거. 왜냐면 저희들도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색,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탐방 루트를 올리게 된다라면 이제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그 또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재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포트에 좀 빨간불만 가득할 수 있게 저희가 매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점검부터 확실하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시면은 지금부터 정재현 전문위원의 시각으로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자세하게 봐드릴 거니까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아니면 문자 샵 0082번 활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종목 상담에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첫 번째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의 종목명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셀이 들어와 있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3509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45,000원에 10%라고 적어주셨어요. 일단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짧게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재현 전문위원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녹십자셀 과거에 이노셀이라는 기업을 녹십자가 좀 인수를 했어요. 근데 많이 빠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인데요. 45,000원짜리 때면 지금 10%니까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할 자리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시 한번 이 36,000원대를 깨게 되면 아마 3만원 자리 때까지 다시 밀려내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이 자리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차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43,000원대까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일부 좀 줄였다가 다시 받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서 43,500원짜리 때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밀릴 때 재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4477님의 종목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한국조선해양 126,000원에 20%라고 보내오셨는데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주의 업황이나 이런 분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상담을 좀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반등 나오게 되면 한 번 덜어냈다가 다시 받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 섹터보다는 기자재 쪽이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이때 한 차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니 밀렸는데 한 번 더 움직이는 트렌드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일단 좀 줄이고 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추세예요. 지금 구간 자체가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4,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한 번쯤 덜어내고 다시 밑으로 12만원 밑으로 충분히 좀 잡을 수 있어 보이니까 그때 다시 재매수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를 주셨네요. 시청자님과 전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미코젠. 아미코젠 매수하셨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25,600원에 30%. 30% 20%. 비중이시고요. 예. 20%요? 예. 아, 20%로 그럼 봐드릴게요. 예. 일단은 지금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혹시 오늘 잡으셨어요? 엊그제요. 엊그제 올라갈 때 지금 계속 일단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예. 올라갈 때 잡으셨는데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요즘 뭐, 분위기 따라서 했죠. 그게 폐렴하고 연관된 것 네, 같아가지고. 마스크 뭐 지원한다 이런 소식도 예. 있었고 그래가지고 관련돼 있고, 뭐, 이런저런 재무나 뭐 실적이나 이런 게뭐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앞으로 뭐 전망이라고 할까 목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전망도 봐드리고 목표가도 예. 짚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상담 접수 전화 주셨었죠? 예. 어제도 상담 신청하시려고 서울경제로 전화 주셨었죠? 예. 그런데 방송 안 시작하기 했죠. 전에. 그죠? 아, 근래 상담을 안 했었고 요거 이 문제로 전화드렸어요. 접수했어요. 아미코젠 아버님 이거 장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짧게 보셨어요? 단기도 봤죠. 단기로? 예. 자, 그러면 아버님 중요한 부분들은 단기로 보셨어요. 그죠? 단기로 보셨다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 차트 대응이에요. 향후에 대한 전망이나 이 부분들은 뭐 중장기 투자를 한 거라 그랬을 때에 향후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 일단 단기적인 시각에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 다 밀려내려오고 있죠? 예,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걸 아시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코로나 관련주, 백신, 의약품, 호흡기, 질환기, 마스크 다 밀렸어요, 큰 폭으로. 근데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밀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락 추세 때는 벗겨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제 판단에서는 뭐 조금 더 올라가서 27,000원대 중후반까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저는 그냥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그렇게, 그리고 차라리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을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차라리 전통적인 제약주가 좀 밸류상으로는 좀 싸요. 그런 전통적인 좀 제약주를 보시는 게좀더 낫지 않나 싶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IT 쪽 섹터로 한 번쯤은 시각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더 궁금하신 거 그렇지 있으세요? 않아도 네. 오늘 그 분위기가 좀 사그러들어 좀 잦아지니까 네네. 털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좀 네. 일단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 크게 연관 짓지는 마세요, 아버님. 그렇게 짓지는 마시고 좀더 올라가게 되면 챙겨가면서 다른 종목 좀 보세요, 아버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고맙습니다. 투자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네, 저 다음 상담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해서 빠르게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너무너무 저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도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다우기술이요. 다우기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200원에 20%거든요. 일단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잡으셨나요?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재현 전문위원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거세요? 조금씩 조금씩 매수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길게 보실 길게 생각으로 보고, 매수하셨어요? 길게 장기 투자로? 아니, 올해
올해까지요. 올해? 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만 보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조금 빠른 감이 있어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어머니 주식 경력은 조금 되시죠? 1년은 넘으셨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역별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금. 네. 아직까지는 역별 권역이고 추세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고 지금 길게 보면 네. 고점과 저점을 하고 나서 비추세 구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 해 동안에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네.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저항 자리대가 19,500원 자리대예요. 네. 요 자리대가 19,500원 이 전고점 자리대잖아요. 네, 네. 그 자리대가 저항 구간이고 이게 이제 넘어서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때야 이제 22,000원 정도가 보이거든요. 네. 주가가 다우기술 참 싸요. 이 회사가 정말 그쵸, 좋은 회사예요. 예, 예, 예. 정말 좋은 회사인데 유보금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배당도 찔끔 줘요. 배당도 찔끔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은 네. 이렇게 괜찮은데. 네. 그리고 참 알짜 회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네. 근데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좋아온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박스권 비추세로 봐야 되는데 19,500원, 22,000원 이렇게 1차, 2차로 목표가를 좀 잡아 놓으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덜어냈으면 좋겠고. 네. 다른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쎄 너무 이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님이 나는 좀 안전하고 좋은 종목군들을 하고 싶다. 좀 큰 예. 종목군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네. 배당을 올해 1년 동안 하게 되면 배당 투자도 괜찮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럴 면에서 놓고 봤을 때 SK텔레콤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최바닥이죠. 일단 역별이지만 최바닥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 개념으로 어차피 배당 투자는 네. 연말에 되면 배당락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밀리잖아요. 네, 네. 배당받기 위해서 매수했던 매도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배당주는 매수해서 길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SK텔레콤 최바닥이니까 이런 종목이나 네. 아니 어머니 혹시 신문기사에 은행 연 5%짜리 연 5%짜리 적금 뭐 그 네. 기사 보셨어요? 네네. 하루 만에 끝났죠. 하루 만에. 예. 근데 그게 30만 원 한도밖에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 매달 30만 원씩 내봤자 이자율로 그쵸. 따져보게 되면 2.5% 정도밖에 안 돼요. 예예예. 예, 예. 그죠? 그러면 예. 그걸 살 바에는 차라리 KB금융 네, 네. SK텔레콤이나 KB금융 네. 매달 이거 적금 30만 원짜리 그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거 매일 KB금융 매달 1일 날 30만 원씩 사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자만 해도 4%가 넘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훨씬 낫겠죠, 어머니. 네,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보게도 SK텔레콤이나 이런 종목군도 네. 고배당주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보신다면. 아, 그럼 전문가님 다우기술은 글쎄 그렇게 별로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별로 안 좋게 보인다기보다는요. 예, 한 너무 무거워 보여요, 어머니. 무거워서요. 예, 그리고 추세도 돌아선 모습들이 아니라서.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500원 거의 2만 원, 19,500원 고자리 22,000원 이렇게 놓고 조금씩 챙기면서 가시는 게 좀 챙기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좀 가려고. 그렇게 하셔도 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난 좀 빠르게 보고 싶다 하게 되면 IT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성공 투자하시고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우 기분 상당히. 좋아 보이십니다. 상담 받고 나서 더욱더 기분이 업되신 것 같은데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칭찬 감사하고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도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고요. 유양 DNU 볼게요. 6632님께서 유양 DNU 매수하셨는데 4,200원에 1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역배열이지만 이 종목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바닥 아닌가요? 자 이거는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이거 거래소 아니었으면 이거 올해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건데, 이거 거래소 종목이에요. 운 좋은 게 일단은 거래소 종목이에요. 3개년도, 4개년도까지 합치면 이거 적자, 이거 관리 종목 들어가는데, 거래소 종목이라 지금 괜찮은데, 실적 안 나와요. 실적 안 나오고 배당도 안 나와요. 주당 자산가치 1600원짜리, 지금 주가 4200원짜리,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많이 빠지고 있죠?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가, 나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거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종목 교체 의견이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고요. 0581님께서 뉴인텍을 매수를 하셨대요. 1800원에 35%인데 일단 지금 최근에 계속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일단 매수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았었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수익 권역이니까 한 1800원 정도 오면은 10%가 좀 넘죠. 한15% 가까이 수익이 되는데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차트적으로만 보는 거니까 수급적으로나 실적적으로나 솔직히 볼 부분들은 없어요. 볼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뉴인텍이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테마를 맞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평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1900원, 오늘 저가가 1925원이에요. 요 자리 때 깨면 일단 챙기고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 2300원, 2200원에서 2300원 요 자리 때에서는 챙기면서 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보고 계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마무리 짓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어떤 정보 받을까요? 우수 AMS. 매수 얼마에 하셨어요? 4,500원에 20%요. 4,500원에 20%요. 네네. 최근에 급등할 때 들어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금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그래서 따로 들어갔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맞아요.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움직여줄지 정재현 주무위원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많이 급등이 막 나오니까 일단 따라 들어가신 거죠? 근데 내가 그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팍 튀기에 중간에 보고 내가 따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좀 손이 좀 늦으셨던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을 좀 놓치셨던 것 같아. 네, 자,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 단기적으로 이걸 보신 거잖아요. 그죠? 예, 단기도 괜찮고, 뭐, 한 5, 6개월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5, 6개월 정도 볼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실적이 아직까지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거나 확 돌아서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네. 매출에 대한 증가나 이런 부분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거나 그런 부분들도 아니에요. 네. 다만, 아버님 이거 공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못했습니다. 지금 다담 하모니 제1호 뭐 이런 애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장애 매수를 해서 4,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4,000원에.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이것도 뭐 똑같은 회사 거니까 내버려 두고 4,000원짜리 때의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4,000원이니까 어느 정도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은 좀 담보가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게 최근들에 움직였던 게, 난 이게 뉴스가 좀 나오면서 움직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그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같이 덩달아 움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아, 제 판단에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4,5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네. 매수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세요. 아, 단기적으로 네,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면 매도, 그리고 매수가 이탈해도 매도. 네.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다시 나중에 조정을 받거나 했을 때 안정이 됐을 때 그때 뭐 다시 보거나 다른 종목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수 AMS에 대한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 PNT 좀 여쭤보려고요. 매수 얼마에 하셨어요? 그 6,750원에 했는데 막 네. 급등을 하니까 네. 그것도 좀 그래요. 좀 길게 갖고 가려고 그랬더니 급등을 하니까. 오늘도 신고가도 경신했잖아요. 네, 맨날 신고가인데. 그러니까 좀 걱정돼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길게 보려고 눌르목 줄지도 않고 막 그렇게 가고 하니까. 그럼 일단은 뭐 한번 수익을 절반 정도 챙기고 가셔도 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을 얼마나 실으셨어요? 20%. 20%요? 네, 그러니까 정재인 씨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네네. 일단은 그 타이밍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차트를 봤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매수하신 날 이후부터 계속 급등을 몇 차례씩 하고 있는데 네. 정재원 전문위원의 전략은 어떨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실력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 오래 기다렸어요. 에이, 오래 기다려? 한 3개월? 3개월 기다리셨어요? 네, 맞아, 맞아. 에이, 3개월 정도 기다린 것 같다.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아, 그래요? 네. 일단 매수는 잘 하셨어요, 어머니. 근데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나서. 네.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 보여요, 어머니. 예. 자, 그러면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6,7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수익이 좀 많이 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여기 만약에 11,000원의 종가가 됐는데 너무 단기간에 예. 많이 올라가서 예, 내 말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일 예. 내일 어머님 만약에 이 종목을 1,000만 원어치 샀었어요. 예. 만 예를 들어서 예, 예. 1,000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 수익이 한 65% 났어. 예. 그럼 65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1,000만 원 매수한 어머니 원금 있죠, 원금. 예. 그 1,000만 원만어치 팔아요. 아. 1,000만 원어치면 팔면은 예. 그 650만 원은 수익금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걸로 예. 추세를 끝까지 더 가보든 할 수가 있거든요. 다 팔지 말고요. 다 팔지 말고. 왜냐 어머니도 왜냐? 어머님도 좀 길게 보시길 원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길게 보려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네 너무 그냥 막 펄떡펄떡 뛰니까. 그러니까 불안불안도 하고. 네 그래서 더 불안해. 네. 차라리 천천히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게 계속 내일도 막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딱 타협점은 매수한 금액만 매도를 하고 예.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막 또 귀관하고 외국인하고 또 막 들어왔더라고요. 어머니. 예. 내일 바로 매도하면 외국인하고 귀관하고.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전략을. 예. 투자한 예. 금액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만 더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다 사람은요. 예. 예. 발바닥에 사서 머리카락 이렇게 세워가고 꼭대기에 때려 죽여도 못 팔아요, 어머니. 예. 중간적인 부분들이 타협점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타협점으로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좀 전에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없애지는 말고. 그렇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럼 내일 어느 정도 모르죠? 또 그 1,400원까지 올란지. 그렇죠. 모르죠. 모르죠. 쉬어갈 수 있어요, 어머니. 예, 알았습니다. 네. 예.
네. 일단은 지금 답할만 너무 아까우니까 정지원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원금 정도만 일단은 따로 빼두시고 나머지 수익 보시는 걸로 쭉 원래 생각하셨던 것대로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서 좀 중간중간 궁금하신 일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배트맨 1부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존 INC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9770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5,000원에 40%라고 하셨어요. 이 종목은 좀 저 생소하거든요. 자세하게 분석 좀 도와주실까요? 이거 5,000원에... 매도 타이밍을 일단 놓치셨어요. 지금 거래량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비중이 또 40%세요. 실적은 괜찮은데 주당 자산 가치가 11,000원대고 근데 이게 유통업체예요. 유통업체인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계속 한없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다, 싸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이 저점 자리 때가 지지가 된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저점 자리 때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아무리 싸다라고 얘기를 해도 일단 리스크는 관리하고 보셔야 돼요. 근데 깨서 내려가 버리게 되면 한없이 내려갑니다. 지금 이 자리대에서 제가 매도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비중이 또 게다가 10%, 5%도 아니라 40%이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3,000원대 중반이나 이때 갔을 때나 좀 줄여볼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다음 상담 빠르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인데요. 6090님의 알리코 제약 봐드릴게요. 13,200원에 20%입니다. 일단 오늘 매수를 하신 걸까요? 언제 들어가신 걸까요? 글쎄,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기관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인 쪽 매수가 들어오는 게 진짜 외국인인지 거무머리 외국인인지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다만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밀려 내려오고 있고 저점 자리 때를 다행히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알리코제약을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13,000원, 이 매수가 정도 때가 안착이 돼야 그 다음에 한 14,500원, 15,000원 요 정도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12,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14,500원 이상에서는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알리코 제약의 끝으로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평소보다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비가 내리는데도 시청을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 도와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고 그래도 일단 내일 장 시작 전에 또 정재원 전문위원 유튜브 구독하시면은 다른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저희 이 시간에도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내일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일단 정재원 전문위원이 시청자분들께 매일매일 하루하루 투자 팁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알짠 정보들 챙겨가시라고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베스트 트레이딩의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정재원 전문위원의 투자 팁을 챙겨드리는 시간인데요. 일단 주제부터 또 오늘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어떤 내용을 주로 좀 다뤄주실 건가요? 오늘은 차트를 좀 갖다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피디님 되게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네. 차트 분석에 대한 방법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아마 그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은 걱정하고 있는 테마 그게 아마
저기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코로나19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네. 코로나19요? 네. 코로나119 아니고요? 코로나19. 네, 코로나19로 바뀌었는데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계속 아마 오공은 2월 4일 날 방송에서도 반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마디매매에 대한 기본이에요. 기초. 고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어요. 그럼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예요. 근데 이 자리대를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빼지면 이 폭만큼 빠져요, 이게. 이 폭만큼 빠져요, 이거. 이 폭만큼. 그럼 이 폭만큼 빠져버리게 되면 이 자리대가 이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갭 부분들 아마 메꿀 거라고 했을 거예요. 이 자리대 깨면 이 갭을 메꾸러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것마저 깨버리게 되면 이 갭 매우로 내려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도 갭이 있어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당하기 쉬운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밀려 내려오고 반등 나서 되밀렸을 때 21선을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1차 시세는 무조건 끝나는 겁니다. 이 21선 자리대를 깨면 그러면 갭이 있고 뭐하고 하겠죠? 그 갭은 무조건 메우게 돼 있어요. 이 자리대까지는 아마 빠질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 6천원도 깨지고 5천원도 깨지고 5천원 깨지면 4천원대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는 6천원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종목군들 한번 봐보세요. 이 이글벳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올라간 게 없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모나리자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1선 깨져버리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예전에 뭘 보면 되냐면 이 차트 공부를 하는 거는 다른 종목군들 급등이 나왔던 유형들을 가지고 나서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대아TI 과거에 한번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대북주의 대장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거래 21선을 깨게 되면 근데 이 친구는 개파락하고 난 뒤에 바로 들어올렸죠. 바로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밀렸단 말이에요. 21선 깼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깨지고 나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 저점 깨지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차 21선이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저점 자리대가 깨지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환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이거 한번 되지 않겠어? 그러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황사도 있고 뭐 미세먼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슈가 나올 거야 라는 얘기들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 테마는 그런 미련을 절대로 가지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있죠. 수소차 관련주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수소차 관련주들도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밀려 내려왔을 거예요. 과거에 보면 일진다이아 이런 기업들 많이 올라갔었죠. 보세요. 21선을 깨지기 전에 횡보를 해주고 나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선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그때가 중요해요. 이게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 깨지고 난 이후에 이 저점 자리대 35,000원 자리대를 깨면 안 돼요. 이걸 깨면 무조건 1차 시세는 끝났기 때문에 현금을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반등 났고 깨졌어요. 지지해주죠. 이건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보고 어떤 이슈가 있든 뭐가 됐든 간에 테마주는 무조건 차트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이슈만 보고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안 좋아요. 결국은 밀려 내려와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든가 더 빠지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매도예요. 왜? 61선 하락각으로 들어섰으니까.
그리고 나서 밀려 쭉 다시 밀리죠. 저점 자리 때까지. 그리고 240은 지지해주고 있고, 여기서 보자고요. 다 돌려보면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요 자리대가 안 깨져. 여기. 그죠? 이때부터는 저 자리대 깨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대북 테마주들 관련 중에 제일 싫어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아난티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거 제 유튜브에 올려드렸을 때 되게 댓글, 이상한 댓글들 많았었거든요. 이거 분명히 10,000원 초반대까지 빠질 겁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자리 갭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매끄러 내려온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시 무조건 매도하시라고. 왜? 시세 끝났잖아요. 쌍봉으로 끝났어요. 장대 음봉으로 깼고. 적배열이에요. 역배열이에요. 근데 보면 이 구간에서 몇 번 상담해드렸을 거예요. 아난티도. 결국은 깨고 내려갔어요. 더 깨고 내려갔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쭉 밀려내려서 갭을 메꾸고 나서도 한참 빠졌어요. 그죠? 갭은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온 갭은 무조건 메워요. 자, 그럼 두 가지죠. 테마주가 21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무조건 1차 시세 끝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라. 첫 번째. 두 번째. 급등이 나온 종목이 갭이 있다라면 그 갭은 무조건 메꾼다.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건 간에 테마주다.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일부라도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시청자분들이 테마주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응을 대부분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유 있게 보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애들, 성장을 할 수 있는 애들, 실적 괜찮은 애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 대응을 못하시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그 서경에다 말씀을 서울경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서울경제에서 제일 먼저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IT 섹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을 거고 그러면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 그때서야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LOTBQ 같은 게 한번 보세요. 8,000원대 이 자리대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실적 좋아지고 바닥권역에 있는 기업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1년에 20%가 됐든 계좌 수익 대비 20%가 됐든 30%가 됐든 조금만 여유 있게 가지면 수익을 다 낼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빨리빨리라는 것 때문에 실패라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응도 못 하시면서. 근데 온갖 방송 매체에서는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만 얘기를 해줘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인지도를 끌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향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도 꼭 지키세요. 테마주 하지 마시고 개별 테마주로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무조건 잡아라. 규칙은 꼭 지켜라. 21선 깨면 1차 시세 끝냈으니까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갭이 있다라면 그 갭은 무조건 메꾼다. 그러니까 그 자리 때까지 빠질 거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마다 현금을 만드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올해 테마성 흐름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곳에 또 물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매매할 때 테마주들이 매일 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뜰 때 좀 설레는 건 사실이거든요. 위험을 감수하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강의를 보시고서 앞으로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시작하기 전에
나도 정재훈 전문가 유튜브를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2월 14일 아침 8시 30분에 진행하는 정재훈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유튜브에서 열리니까요. 금요일을 위해서 구독하고 알림 버튼을 미리미리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배트맨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지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데 빗소리 들으시면서 포근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밤 8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